자, 전부터 이제 커널을, 커널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직접 그 리눅스 토발지가 관여하고 있는 거기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안드로이드 커널을 이렇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저 직접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일단 이 부분은 그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냥 각기 한번 해보시고, 그, 리눅스 커널 받는 거는 금방 받습니다. 이 부분은. 아, 여기, 저, 바닐라 커널 받는 거는. 그런데 안드로이드 커널 받는 거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이 부분 할 때는, Git과라는 걸 한번 설치라고, 요 밑에 보면 Git, 뭐, GIT라는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걸 설치를 한 개 하시고, 그러면 Git 콜론 이렇게 쭉 하시고, 이렇게 하면 여기 이제 다운로드 받는 폴더 이름입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커널이라고 이 폴더가 간 게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CD하고 안드로이드 커널이라는 폴더 밑에 내려가서 이 부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커널을 받게 됩니다. 지금부터 리눅스에 대한 그 커널 내부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그 커널 부분, 드라이버 부분을 수정해 가면서, 안드로이드 GIS에 관련된 그 제공된 소스를 이용해서 그 커널 컴파일해서 다운로드하는 부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보고 있는 부분은 안드로이드 플랫폼 구조인데, 뒤쪽에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포팅 관련해서 이런 그림이 다시 나오겠지만은, 그 미리 한번 보면은, 안드로이드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부에 리눅스 커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눅스 커널이. 그 위에 그 리눅스하고 관련된 그런, 물론 이제 안드로이드 쪽하고 연관된 그런 이제 라이브러리들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안드로이드 런타임이라 그래서 뭐 코어 라이브러리니 그리고 달빅 버추얼 머신을 자바에 보면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고 있습니다. JVM이라고. 그래서 그런 거하고 유사하게 달빅 버추얼 머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에서는 DVM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 위에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 있고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카메라라든지 우리 뭐 시계를 보여 준다든지 뭐 이런 그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그 리눅스 쪽인데, 리눅스 커널은 이 부분이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1번 저걸 가지고 있는 리눅스 커널하고 관련이 뭐 전혀 없진 않지만은 그 안드로이드 쪽과 관련된 부분, 예를 들면 바인드라든지 뭐 셔드 메모리 뭐 드라이버니 또는 뭐 파워 매니지먼트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안드로이드 관련해서 리눅스 커널에 추가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쪽에서 이렇게 밑에 쪽에서 받은 부분은 이제 이런 것들이 추가되어 있는 거죠. 원 소스에는 없던 부분들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한번 받아서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뜻으로 이제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정도만 일단 보시고, 소스를, 구조를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G3 2.6.32, 버전이 2.6.32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커널 소스의 압축을 이제 풀어서 보면 이런 형태로 이제 쭉 나오는데, 그게 이제 메이크 파일이 있고, 각 그 장치별로, 우리 이제 ARM 계열이든지 아니면은 일반 X86 PC용 그런 그 CPU든지 그런 그 아키텍처에 따라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블락 디바이스 관련된 것 또는 뭐 드라이브 관련된 부분 또는 인클루드 관련된 부분 또는 직접 이제 커널과 아주 그 밀접한 관계 있는 부분, 또는 네트워크 관련된 부분, 사운드 관련된 부분, 뭐 이런 형태로 전체적으로 폴더가 쭉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컴파일할 때 명령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은, 우리 이제 메이크 메뉴 컴피그 이런 부분을 계속 볼 겁니다. 그래서 기존 소스에는 온갖 종류의 드라이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장치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만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해주는 부분이 이제 메뉴 컴피그인데, 그래서 메이크 메뉴 컴피그 이런 식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 뽑아내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뭐 어떤 장치가 있고 어떤 드라이버가 있는지 일일이 뽑아내기 힘들기 때문에 미리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을 쓸 텐데, 안드로이드 G3 DF 컴피그라는 이런 식으로 미리 이후에서 만들어야 될 부분을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이제 메이크 이렇게 해서 한번 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는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 또는 이런 명령어 또는 이제 괜히 한번 그 메이크를 시키는 걸 이제 지우고 싶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메이크 클린에서 생성된 걸 지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커널을 컴파일할 때 메이크 제트 이미지, 요번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제트 이미지라는 형태로 컴파일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모듈로만 따로 이제 컴파일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make modules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make modules underbar install 그러면은 여기에서 컴파일 됐는 부분을 특정한 위치로 복사를 시켜줍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소스에 뭐 이런 소스 간에 서로 연결되는 부분 어떤 함수가 있으면 그 함수가 또 어떤 파일에 있는지 그런 연결된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make tag s 붙여서 tag 쓰라고 이렇게 하면은 그 서로 관련된 그런 거를 만들어주는 그런 명령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컴파일 관련해서 메이커 관련해서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주로 쓰는 거는 이 부분 주로 사용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컴파일 할 때 뭐 앵커 시스 디바이스 이런 걸 설치해 달라 그러고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 이런 걸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이커 파일 수정해주고 커맨드 라인 우리 앞에서도 우리 유부트 할 때도 한번 봤듯이 컴파일러의 패스가 어디 있는지 그런 거 잡아주는 부분 이런 걸 이제 설정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드라이버를 몇 개 이렇게 한번 손을 몇 개만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LCD 드라이버 우리 그 PC라든지 안드로이드 G3도 그렇지만은 그 LCD 창이 있습니다. LCD 창 우리 손을 터치하는 부분이 있죠. LCD 창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 일부를 약간만 수정해 보면서 그 아까 말씀드린 메뉴 컨피거 이번 수정해 가면서 그렇게 이제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멀티 터치 우리 손가락을 두 개를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터치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 이제 멀티 터치 관련된 부분 그런 거 이렇게 약간 좀 수정해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일반 PC에 키보드가 있듯이 이런 안드로이드 G3라든지 이런 장치에도 그 홈 버튼이라든지 백 버튼 이런 그 몇 가지 그런 버튼들이 있습니다. 그런 관련된 키 관련된 부분 그래서 이 부분 간단히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메스 스토리지 우리 SD 카드라든지 이런 관련된 그런 드라이브 관련된 거 그다음에 USB 개짓이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USB 개짓은 우리 USB 드라이브가 외형적으로는 USB 형태가 똑같은데 그 USB에다가 무엇을 꼽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형태의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보통 PC에 프린터가 USB 형태로 붙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메모리 형태로 붙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통일시켜주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런 걸 기짓 드라이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그 외에 디바이스 소스 파일 수정해주는 뭐 이런 형태도 있는데 이런 거 몇 가지만 수정을 해서 자 메이크 제트 이미지 이렇게 해서 자 컴파일해서 역시 우리 아까 U부터 다운로드 하듯이 그 타겟 보드에 그 타겟 보드를 리셋시켜 다운로드 하는 부분 여기까지 큰일에 대한 게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부분을 못하고 그 시험 관계상 이 정도만 그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리눅스 자, 제공된 이 소스 압축을 풀겠습니다. 타르 마이너스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BZ2로 되어 있기 때문에 JXVF로 풉니다. 화면이 두루룩 나오는 게 보기가 싫으신 분들은 V 빼고 뭐 그냥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안드로이드 G3 자, 2.6.32 자, 엔터 자, 압축이 자, 끝이 났습니다. 자, 보면은 안드로이드 G3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2.6.32 EDU 자, LLS 보면은 자, 조금 전에 보여드렸듯이 자, 이렇게 그 메이크 파일도 있고 아키 블락 뭐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여기서 간단하게 조금만 들여다보겠습니다. CD 자 드라이브스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자 보면은 각종 드라이브 파일들 자 예를 들면 뭐 DME라든지 뭐 I2C 그 다음에, 뭐, RTC니, 이런 식으로 각종 드라이버들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CD 드라이버 밑에, 그, 인풋, 예를 들면, 인풋 폴드, 그, 인풋 이런 데서 다시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인풋 디바이스, 예를 들면 조이스틱이나 키보드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드라이버 밑에 인풋 관련된 것들이 보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각각 드라이버나 이런 내용들이 그 드라이버 폴더 밑에 쭉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뭐 아까 얘기했듯이 커널은 뭐 아주 이제 그 일반 드라이버나 이런 거 관련 없이 커널 자체의 중요한 부분들, 네트워크 자체하고 관련된 부분들 뭐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앞쪽에서 메이크 관련된 거는 몇 가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여기서는 일단 지나가도록 하고 지금부터 커널 컴파일 관련된 환경 설정하는 부분을 한번 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앞에서처럼 apt-get 이렇게 하시고 자, apt-get install 자, n 자, nkcsys 자, 이런 부분을 미리 안 해주면 나중에 오류가 나옵니다. 그, 뭐 이런 게 설치 안 됐다고 오류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미리 설치를 하는 겁니다. apt-get install nkcsys dev 자, enter 자, 설치가 끝났죠. 자, 그 다음에, 그, 메이크 메뉴 컨피그, 이제, 이런 걸 이제 볼 차례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ls에서, archi-arm, 자, configs 이 폴더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게, 그, 미리 만들어 놓은 그런 configuration 파일들입니다. 우리 앞에서, make menu config 이렇게 해서 configure를 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미리 각종 이런 종이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우리 안드로 G3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는 지금 안 보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쪽으로 복사시켜 넣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메이크 메뉴 컴픽 할 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카피. 우리 저, 자, edu 01 밑에, 우리 아까 인스톨, 소스 밑에 저기 보면은, 드라이브 체인지 소스 이렇게 되어 있죠. 드라이브 체인지 소스. 여기 들어가 보면은, 뭐, 안드로이드 G3는 DF 컴퓨터라는 걸 미리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그,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자, 이것을, 자, 이거를 어디로 가져가느냐 하면은,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린 데 있죠. 아키, 자, 아키, 암, 컨피그스 밑으로. 자, 이 부분은, 그, 윈도우 바탕 화면에 있던 걸 리눅스로 복사해온 부분이죠. 그죠? 그 부분에 있던 이 파일을, 우리 요구에, 그, 조금 위에서 보여드렸던 아키 암 컨피그스 쪽으로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엔터. 자, 복사됐는지 확인을 한번 볼까요? 자, 이 부분이죠. 아키 암 컨피그스. 저렇게 해서 보면은, 자, 위로 올라가서 보면은, 복사되어 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 그, 이걸 한 개 만들었고.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저 현재 위치가, 자, 여기입니다. 자, 여기서, 자, make, 안드로, 저 안드로 G3.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방금 명령을 잘못 듣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 저기서 안드로 G3 DG가 아니고 DF 컨피규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하면서 기존에 만들었던 예를 가지고 뭐를 만드냐면은, 자, 여기서 LL에서 보면은, 이렇게 컨피규 파일을 새로 만듭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새로. 자, 컨피규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make menu config 이렇게 하시면은 make menu config 방금 우리가 가져와서 안드로 G3 DF config라고 했던 그것을 가지고 메뉴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이미 만들어 놓은 그 상태에서 필요하면 여기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조금 이따가 드라이브 부분을 수정해 가면서 하도록 하고 일단 빠져나오겠습니다. 그 탭을 주면은 이게 이렇게 옮겨갑니다. EXIT 갖다 놓고 엔터 치겠습니다. 자, 빠져나왔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우리가 저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아까 ls 했을 때 make 파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vi에서, 자, make 파일을 열어보면은, 자, 이거는, 자, 여기서, cross, 자, cross, 자, cross compile. 자, next, next.
자, 이 부분이네요. 자, 역시 자, 센 넘버에서 보면은 자, 187번 라인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 부분 있죠. 그 여기 암 리눅스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할까요? 체인지 워드. 예쁘게 안 되네요. 다시. 자, 지우겠습니다. X 하면 이거 지워집니다. 자, 다시 인서트. 자, 루트 USR 로컬 암 4.4.1 2010 Q1. 자, 밑에 빈 아래에 암 난 EABI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에스케이프입니다. 자, 그래서 컴파일하기 위한 그 환경을 만들어 준 거죠. 자, 다 있으면은 저장하고 나옵니다. 자, 일단 요거 한 가지 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아키, 암. 자, 컨피거스에. 자, 여기 보면은, 우리 아까 안드로 G3 DF 컨피거 여기 있죠. 자, 얘를 이렇게 열어서 보면은, 자, 커맨드 라인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한번 찾아보면은. 자, 이 부분이네요. 자, 이 부분을 보면은, 현재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수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 그,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 이 부분 보면은, 콘솔 TTY, TTY SA, 자, Change Order 2, TTY A2 이렇게 돼 있고, 이게 115,200, 지금 얘들은 지우겠습니다. 지우는 X 누르면 지워집니다. 자, init은 빈 밑에 change order. 자, linux rc. 자, 이렇게 하고 뒤쪽은 역시 지우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커맨드 라인을 자, TTYSA2, TTYSA, 글자 한 자 빠졌네요. 아까 C자 빠진. 자, TTYSAC2. 이런 부분들은 안드로이드 쪽에서 그 비즈하고 연결을, 하고 이럴 때 그 포트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TTYSAC2, 115,200, 이건 보레시고. 자, 이렇게 하시고 저장하고 나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전에 메이크 안드로 G3 DF 컨피그를 한번 했는데 얘를 지금 수정을 한번 했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까 이 부분 있죠? 얘를 다시 해줘야지 이걸 얘가 수정된 내용을 다시 가져와서 정 컨피그를 새로 수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얘를 한번 이렇게 해서 자, 뭐 다시 수정이 됐겠죠, 그죠? 자, 이렇게 수정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드라이브 관련된 부분을 한번 쭉 볼 텐데, 자, 처음에 LCD 드라이브 관련된 부분, 자, 이렇게 할게요. CD 자, 드라이브 밑에 자, 비디오. 저 LCD 드라이브가 화면 보이는 내용이기 때문에 LCD라는 폴더 밑에 있습니다. 이 밑에, 자, 삼성이라는 이 폴더 밑에, 자, 여기 가서 LS에서 보면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 K-Configure라고 있습니다. K-Configure. 우리 주로 이제 K-Configure, Make File, 이런 부분을 계속 수정할 텐데, 그래서 K-Configure에 들어가서, 자, 역시, 센 넘버를 해서 보면은, 자, 117번 줄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end choice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앞부분이, 우리 LCD 타입이 뭐냐에 따라서 이렇게 LCD 타입 종류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17번이 이 부분인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타입이 LB070WV6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 중에 비슷한 걸 한 개를 복사를 해서, 비슷한 내용을 복사를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을 볼까요? 여기에
뭐, 요 부분 한 개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게, 자,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여섯 줄. 여기. 자, 여섯 줄을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여섯 줄을 복사하면은, 자, 6yy 이러면은, 저 밑에 보면 여섯 줄이 랭크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섯 줄이 복사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도 되고 아니면 요 밑에 내려와서, 자, 요 부분에 붙여넣겠습니다. p 하면은 붙여넣기입니다. 자, 여섯 줄이 들어왔다고 되어 있죠. 저기 똑같은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글자 몇 점만 바꿨습니다. 자, FB, S3C까지 놔두고, 자, 이 부분을, 자, 단어를 바꿉니다. change word. 자, 우리가 LB070 WV6. 자, 이렇게 바꿀게요. 자, 그럼 밑에 불리안으로, 얘도, 자, 점 찍으면 바꾼다 그랬죠. 자,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밑에는 depend on, 그래서, 이렇게 70 border. 자, 이렇게 두고, 밑에 부분은, 자, 여기도, 이렇게 바꿔볼까요? 자, 위에 이거는 원래 3.5인치짜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얘가 지금 7인치거든요. 그래서, 뭐, 글씨는 놔둬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도움말이기 때문에. 자, 세자를 바꿔주면 3S7. 자, 그럼 7인치로 이렇게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7인치짜리, 자, 인서트 WVGA. 자, 이건 어쨌든 도움말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요 부분, 요런 부분들. 여기 나중에 이제, 그, 여기 불리안으로 된, 불리안으로 되어 있는 요런 부분들이 나중에 메뉴 컴픽 할 때 다시 보입니다. 그때 한번 자, 보도록 하고. 자, 이스크립 하고 저장하고 나오겠습니다. 자,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LCD 드라이버를 지금 추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K 컴픽을 바꿔주고, 그 다음에 그 메이크업 파일에 들어가 보면은, 자, 메이크업 파일. 자, 여기 쭉 내려가서 이 밑에, 자, 이거 한 개. 자, 얘를, 자, 역시, YY에서, 자, 붙이는게 해서, 우리 조금 전에 요 부분을 LB070 이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거기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change word LB070 WV6. 자, escape 눌러주고. 자, 그 다음 오른쪽 보면은 SLC FB HT S3C FB. 자, 요 부분을 제가 그냥 점을 한번 찍어볼게요.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요 부분이 대부분 보면 빨리 이게 소스 이름 그 소문자죠. 자, 얘는 지금 대문자로 적혀있죠. 그래서 대문자 소문자로 바꾸는 게 틸드 기입니다. 틸드. 네, 자동으로 소문자로 쭉 바뀌죠. 여기까지. 자, LB070 WV6. 자, 이거 하자면 메이크업 파일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 이런 파일이 실제 있어야 되는 거죠. 이 파일이. 그럼 이 파일이 있고 그 파일을 컴파일을 하기, 이 파일을 가지고 컴파일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점 C 파일을 가지고 점 O 파일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자, 나옵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ls 이렇게 해서 보면은, 기존에 이거 뭐 이런 파일들이 있어요. 그 이제 유사한 파일들을 한 개를 저 이렇게 한번 복사를 해볼게요. 카피해서 S3C FB 자 LT 자 얘를 저 S3C 자 FB LB070 WV6 자, LB070 WV6, 자, 점식. 저기 줄이 길어서 쭉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자, 일단 복사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VI에서, 자, S3C 별표, 070 별표. 현재 여기는 070으로 들어가는 게 이 파일밖에 없죠. 자, 이렇습니다. 자, 여기서 필요한 것만 몇 개만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만 우리가 조금 바꿔보고, 다음 드라이브 쪽부터는 그냥 기존에 만들어 놓은 걸 그냥 이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쭉 보면은, 인클루드, 자, 여기까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자, 아까 LCD, 자, 이게 LT480, 자, 여기다 이제 이거를 change word, 그죠? 이렇게 되고 다시, 자, 언도하고, LT480W라는 부분이, 자, 여기 되어 있고, 그죠? 이제 쭉 내려보면은,
IP480 태블릿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러 군데 있죠.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바꾸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1부터 끝까지. 자, 바꾸기를. 자, LTE 480WV. 480WV. 얘를 찾아서, 자, 이거를 LB070WV6. 이렇게 한꺼번에 쭉 바꿔준다고 그랬죠. 자, 네 개가 바뀌었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얘 한 개 바꾸고, 여기서 한 개 바꿨을 것 같은데, 얘 바꿨고, 얘 바꿨고, 그죠? 여기에, 얘 바뀌었네요. 그죠? 제가 그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숫자를 조금 바꿔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이 자세한 내용은, 그 LCD, 이 타입하고 관련된 그 매뉴얼 같은 걸 좀 보셔야 됩니다. 일단 그 자세한 그 이런 그 FP가 뭔지 BP가 뭔지 이런 설명 정도는 이 파일을 들다 보시면은 여기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뭐 쉽지는 않는데 어쨌든 여기에 대한 그 약자에 비슷하게 되어 있는 내용이 설명이 이 파일에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고 일단 여기서는 뭐 값 바꾸는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자, change order. 자, 이 부분이 자, 64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안 맞으면 화면이 제대로 안 나오겠죠. 자, 128. 자, 64. 20. 1. 22. 3. 그래서 방금 여기 몇 가지만 틀리고 기존의 소스하고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보드에, 안드로이드 지설은 보드에, 뭐, 그, 가로, 세로, 그, 크기 같은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파수 같은 걸 보여주는 거고. 저,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것도 의미들이 쭉 있는데, 일단, 값만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64, 128, 64, 21, 22, 1, 3. 자, 이 정도만 하시고, 자, 저장하고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LLS 보면은, 그, 없던 소스를 이렇게 한 개 만들었고, 그죠? 없던 소스를. 그리고 이 소스가 컴파일 된다는 걸 아까 메이크 파일에서 보여줬고, 그리고 그 메이크 파일을 통해서 얘를 컴파일 해야 된다는 것을 아까 K-config에 넣어가겠습니다. 그래서 K-config은 나중에 메이크 메뉴 컴피그 하면은 거기서 보여집니다. 그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CD. 자, 이 위치입니다. 여기서 메이커, 메뉴, 자, 컴피그 해서 이렇게 한번 보면은, 자, 여기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찾습니다. 디바이스 드라이버. 자, 여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픽 스포트. 자, 그래픽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쭉 내려오면은, 자, 여기 있습니다. 그래픽 스포트. 자, 여기서, 스포트 포, 프레임 버퍼 디바이스. 자, 이 부분에 들어가서, 자, 밑에 요쪽 내려가면은, 자, LCD 타입이 나옵니다. 저 보면 현재는 LTE480WV, 뭐 이렇게 나오죠. 이게 우리가 조금 전에 수정했던 그런 파일인데, 여기서 엔터에서 들어가 보면은, 자, 여기 L, 자, 여기 밑에, 지금 얘가 지금 현재 체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조화시켰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아까는 없었겠죠. 자, 여기서 엔터를 이렇게 집어보면은, 밖에 들어갔죠? 그러면 얘가 선택이 됐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LCD가 동작하도록 컴파일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역시 EXID 치고, 엔터 치고, EXID 치고, 엔터 치고. 자, 이렇게 해서 쭉 나가면은 마지막에 우리가 수정을 했기 때문에 저장할 건지 묻습니다. 예 하세요. 예스. 이 상태에서 탭을, 그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는, 멀티 터치 스크린에 대한 그 드라이버 수정하는 부분입니다. 이번은 미리 만들어 놓은 파일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D에서. 자, 드라이버. 자, 터치니까, 터치라면은 내용이 입력이 되겠죠. 그래서 input이라는 이 폴더 밑에 있습니다. input. 그 다음에 터치. 자, 터치 스크린이라는 이 폴더. 자, 그래서 LS에서 보면은 역시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기존에 그, 우리가 쓰는 것도 있고, 뭐, 주로 이제, 기존에 계속해서 만들어져 왔던 그런 소스들이 쭉 들어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아까 저는 K 컨피거를 해서 K 컨피거. 자, 여기 들어가서 자, 셋 넘버 하면은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중에 역시 우리가 적당한 내용을 하나 골라서 자, 여기 쭉 내려가서 보면은 자, 여기 이제 end choice 이렇게 돼 있는데 옆부분에 있는 자, 이 부분 한 개를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얘를 복사 시켰을 거예요.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한 다섯 줄. 자, 다섯 줄을 YY 해서 복사했습니다. 자, 여기서 P 해서 붙여놨어요. 자, 그리고 얘를 또 이제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터치 스크린 뭐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AD, 자, AD 1000, 뭐, 멀티 터치라는 의미를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 이 부분도 역시, 자, AD 1000, 자, 이 내용을 좀 지우고. 자, 이거는 역시 눈에 보이는 글씨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자, 인서트. 멀티 터치. 자, 영대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depend on, 뭐, C110이나 210이나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 다음에 AD 1000 border. 자, 요. 자, 그럼 이 정도만 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 글씨 하나 잘 봐두시고, 그러면 이 글씨 AD1000MT라고 되어 있는 거. 자, 저장하고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V에서 메이크 파일. 자, 역시 메이크 파일에 들어가서 보면은, 자, 저 밑쪽에 가서 보면은, 자, 비슷비슷합니다. 내용들이. 그래서, 자, 이거 한 개를, 자, 복사를, YY 해서 복사를 해서, 자, 붙여넣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 여기 멀티, 자, 요 부분을 우리가 수정을 했었죠. change order, 아까 AD 1000 underbar MT 이렇게 줬습니다. 앞쪽에서.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보면은, 자, insert AD 1000, 자, MT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를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파일이 한 개 만들어져야 되겠죠. 여기 있는 이 파일이. 그리고 나머지들은 기존에 있는 내용을 쭉 쓰시면 됩니다. 터치, GPI 터치, 자, 나머지는 쓰시고. 그럼 이 파일만 더 추가로 해주면,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저장하고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금 이제 그 파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파일들이 이제 내용이 좀 복잡고 많기 때문에 이것도 기존에 만들어 놓은 걸 그냥 가져오겠습니다. 우리 아까 어디 쓰냐면은 EDU 01 밑에 자, 인스톨 소스 밑에 드라이버 체인지 소스 밑에 여기 가서 보면은 우리 방금 그 AD1000 아까 우리 AD1000 MT 뭐 이런 게 있었죠. 미리 여기 갖다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현재 폴더로 복사해 보겠습니다. 자, 그냥 복사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한번 보시려고 그러면은 AD 뭐 이렇게 보시면은 저 이런 내용들인데, 그래서 이 내용들이 뭐 워낙 이게 뭐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뭐 일일이 설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복사해온 상태로 써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 아까처럼 저 우리 CD에서 저 마이너스 3에 아까 그 폴더 만나 그랬죠. make menu configure. make menu. 자, 메이크 메뉴 컴퓨터. 자, 여기서 역시 아까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자, 드라이버,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쭉 내려가서, 자, 아까는 인풋 쪽하고 관련됐다 그랬죠. 인풋 디바이스 스포터. 자, 거기서 터치 스크린. 터치 스크린. 자, 여기 가서 보면은 셀렉트 드라이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얘가 썼던 게 있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집어넣은 게 얘가 보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꿔줘야지 얘가 컴파일을 시켜주는 겁니다. 컴파일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저 escape하고 쭉 넣어주면은 저장할 거 묻겠죠. yes. 그럼 수정된 내용을 전 컴퓨터에서 계속 가지고 있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USB 메스 스토리지 드라이버 잡는 부분을 간단하게 메뉴 컴퓨터를 통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메이커. 자, 메뉴 컴퓨터. 자, 여기서 역시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가서 자, 이 부분은 자, USB 자, USB 스포터. 자, USB 스포터에서 USB 메스 스토리지가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만 하고 나가겠습니다. USB 자, USB 메스 스토리지 스포터. 자, 체크되어 있죠. 자, 일단 그냥 이 부분은 그냥 빠져나오도록 하고 자, USB 기지 드라이브 잡는 부분은 파일에서 하겠습니다. CD 자, 드라이브스 밑에 자, USB 밑에 자, 개지시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 VI 저 android.c라고 있습니다. 자, 이 파일을 열어보면은 자, 81번째 라인 중 가면은 자, 이 밑에 가면은 android.c라고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뭐 android.c3 자, ED라고 이렇게 한번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저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자, 위로 올라가서, 자, 여기서 다시, 자, 아키, 암에, 자, 플랫, 자, F5P, 자, 이 보면은, DV, 자, S.C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은, 그래서, android.c3라고 이렇게 보면은, 자, 이런 부분이 있죠. 자, 역시 이 부분도 우리가 수정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한번 ED라는 이름을 한번 수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저장하고 나오겠습니다. 자, 그동안 그 몇 가지 드라이버를 수정하고 콜린의 환경들을 수정했기 때문에 메이크 Z 이미지 이렇게 치면은 컴파일을 시작합니다. 자, 컴파일 쭉 하고 있습니다. 컴파일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자 ls에서 아키 암 밑에 자 부트에서 이렇게 보면은 자 이게 Z 이미지라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윈도우로 보내서 다운로드를 해보면 그 다운로드를 해서 동작이 되면은 컴파일이 제대로 됐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카피 자 아키 암 자 부트 밑에 Z 이미지 자 이것을 루트 MNT 밑에 자 셔드 밑에 자 이미지 폴드 밑으로 저렇게 복사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윈도우 쪽에서 보면은 그 다음에는 자 이미지 폴드 자 Z 이미지가 만들어졌죠. 자 다운로드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자 run dnwk 큰일이니까 저렇게 하시고 다운로드 자 우리 현재 찾은 위치가 셔더 밑에 이미지 폴더 밑에 이거죠. 저때 이미지 열기 자 다운로드가 됐네요. 그래서
자, 부대가지고 윈도우가 올라오면은, 자, 올라오고 있네요. 링스 커널이 일단 지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자, 그리고, 그래서 여기까지 그, 리눅스에 대한 프롬프트가 떨어지고, 그리고 안드로이드 G3 화면성의 내용이, 기존의 안드로이드 내용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나오면, 동작이 완성된 상태입니다. 안드로이드까지 완전히 올라가기 전이라도,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프롬프트를, 그, 리눅스는 이미 올라갔기 때문에, 자, 리눅스 프롬프트는 떨어집니다. 그 이후라도, 그, 리눅스, 그, 안드로이드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동작이 발생하면은, 그,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메시지가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되면은, 그, 리눅스 포팅까지는 제대로 완성된 상태입니다. 오늘 세미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어떤 장비에 리눅스 원소스를 이용해서 포팅을 하려고 하면은 어렵기도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최대한 비슷한 장비, 비슷한 소스를 구해서 작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포팅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게 작업을 하기를 원하면 개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책도 보시고 인터넷이나 주위에 잘 아시는 분들을 통해서 그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안드로이드 포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안드로이드 금발과 관련된 그 여러 가지 툴을 설치하고 소스를 안드로이드 사이트에서 직접 받아서 뭐 컴파일해서 안드로이드 G3에 올려보는 이런 작업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제공된 그 소스를 이용해서 또 약간 수정해 보면서 컴파일해서 타겟보드에 올려보는 그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눅스 부팅 그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안드로이드 부팅 과정 그리고 여러 가지 소스들을 분석해 보므로써 포팅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처음부터 안드로이드 G3와 컴퓨터 사이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우선 그림을 보면은 20분에 보이는 이 그림이 이 부분이 그 마이크로 SD 카드라고 얘기하는 T플래시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 부분이 SD 카드 그리고 이쪽에 4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파워 스위치입니다. 그리고 여기 13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리셋 스위치 그리고 14번은 컴퓨터와 안드로이드 G3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USB 포트 그리고 17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그 안드로이드 G3와 컴퓨터 사이에 변경을 또는 결과를 주고받기 위한 CL 포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제 장비를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마이크로 SD 카드가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가서 저 여기 있는 SD 카드 부분, 이 부분. 그리고 우측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이 부분이 그 리셋 스위치고, 이 부분이 미니 USB에 있는 컴퓨터 연결하는 그 잭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시리얼 버튼은 이제 뒤쪽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시리얼 버튼입니다. 지금부터 연결하는 부분을 가도록 보겠습니다. 자, 안드로이드 G3에 뒤쪽에 USB 포트를 자, 이렇게 해서 연결합니다. 자, 그리고 USB 포트, 시리얼 포트와 컴퓨터 연결하는 USB 포트 사이에 시리얼 USB 이게 연결하는 이런 그 크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USB 포트를 컴퓨터에 저 USB 부분에 꽂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컴퓨터에 그 USB 쪽하고 그리고 안드로이드 G3에 그 미니 USB로 되어 있는 부분. 이렇게 연결하면은
다운로드라든지 디지털 주고받기 위한 그런 연계 과정이 되겠습니다. 좀 더 리눅스 커널하고 안드로이드 G3가 올라오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리셋 후에 부트 미니언을 통해서 부팅하는 과정하고 그리고 부트 미니언 없이 올라오는 그 두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이크로 SD 카드가 꼽혀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이게 DW창을 먼저 열어놓겠습니다. 자, 이거 그리고 이제 커넥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셋을 정색을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터 눌렀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게 U부트가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 이제 안드로 G3 EDU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앞에서 컴파일에서 올렸던 U부트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PRI 1치로 주면은 자, 이런 내용을 보여주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자, 부트를 이렇게 치면은 이 안드로 G3 당시에 리눅스 커널이 올라오면서 안드로 G3 안드로이드 자체도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자, 엔터 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이 이렇게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커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후 과정이 안드로이드 올라오는 과정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자, 이쪽 창에서는 계속해서 그 안드로이드 내용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자 이렇게 엔터 치버리면은 자 리눅스 프롬프트가 떨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뭐 PWD라든지 또는 뭐 LS라든지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을 뭐 보여줄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모 이런 내용을 이렇게 한번 쳐보면 자 모 이렇게 마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자 모가 not found라고 합니다. 아니면은 자, uname-a 이런 식으로 한번 줘보면, 자, 역시 이런 명령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눅스 커널 자체에, 리눅스 커널 자체에, 일반적인 리눅스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 중에, 안드로이드에서 많은 미니언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안드로이드 시스템 컴파일에서 올릴 그 당시에, 비즈박스 이런 걸 올렸을 때, 이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쪽에 안드로이드 G3 그 화면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 여기서 보면은, 자, 그리고, 자, 여기 들어가서, 그리고 제가 세팅 이렇게 들어가서, 네트워크,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와이파이가 좀 연결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대해서 브라우저를 띄워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콜이 일어났는데, 자, 여기 눌러서, 저기, m.naver.com이라고 하는데, 이거 한번 누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안드로이드 G3를 통해서, 우리가 인터넷을 활용해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Ready. 자, 그러면은, 현재, 현재 로딩된 상태를 전원을 끄다가 다시 한번 자동 버팅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전원 스위치를 이렇게 꾹 누르면 이렇게 전원을 끝이 이렇게 묻습니다. 자, 여기서 파워 오프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OK 캔슬을 합니다. 자, OK 하겠습니다. 자, 끄셨습니다. 자, 여기서, 자, 다시 한 번. 자, 여기서 DW창에서, 자, 다시 한번 띄우겠습니다. 자, 커넥트 하고, 자, 채널 시키면, 자, 가만히 두면은, U부트 상태에서 그대로 다시 뉴스 커넥트를 주로 올라옵니다. 지금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리눅스가 이제
올라오고 난 이후에 그 실제 내용이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안드로 부팅 관련은 끝을 내겠습니다.